안녕하세요. 다육별당 오늘은 한평 베란다에서 다육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많이 검색하고 찾아서 저 제품이면 딱 좋겠다 싶어서 드렸던 제일 첫 번째 구입했었던 선반이었는데요. 이 선반 다육이 키우기에 너무나 좋았다.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 해도 요 아이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육이 베란다 생활하면서 선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음 해서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요 선반의 이름은 보네드 라탄 선반인데요. 재질은 100% 어디 하나 구멍에도 다른 이물질 없이 완벽한 100% 플라스틱이라서 조립도 무지 간단합니다. 다이소 제품이나 이케아 제품은 구멍 삽입할 때 딱 맞게 끼워 맞추는 게 나름 저는 잘 못해가지고 딸아이한테 부탁하기도 했는데요. 지금 이거는 무지 간단해서 요렇게 요 구멍에 그냥 꽂기만 하면 되고요. 지금 제가 얘는 베란다에서 쓰던 거를 세척해서 닦아서 지금 영상에 담고 있는 거라서 물기가 느껴지네요. 그 다음에 이 위에 남는 캡만 딱 꽂으면 되는 구조고요. 요거 한번 해체해 볼게요. 얼마나 조립이 간단한지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지금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해체함으로써 요 선반이 구조가 무지 간단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데요. 이렇게 뜯으면은 기둥이 다른 구조물이 없이 그냥 하나의 뻥 뚫린 기둥이라서 이 자리에 요런 뚱이에 서로 이만 딱 맞춰서 꽂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제품이 오면은 캡은 따로 왔는데 마지막에 캡을 꽂아서 구멍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. 색상도 저는 블랙과 요 베이지 색이 있는데 베란다가 블랙색이 들어가면 다육이 자체가 밝은 색감의 아이라서 블랙 위에선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베이지색은 다육이가 이뻐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. 보네드 라탄 선반 1년 전도 사용하고 욕실에 데려와서 한번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샤워기로 물을 쭉 뿌렸더니 대강의 먼지들은 지워졌는데 요 솔을 이용해서 슥슥슥 한번 크게 많이 오염되어 있진 않아서 요솔 안에는 세제가 이렇게 나와요. 이건 제가 친한 언니한테서 선물로 받았는데 이케아에 가면 판대요. 일부러 이 솔을 사러 언니가 이케아에 갔었다면서 여러 개 사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 이 선반 세척할 때 한번 써보는데 뭐 선반 세척하는 거야 뭐뭘 써도 무슨 상관 있겠냐마는 요 선반이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쓸 때는 요 홈이, 요 가운데 홈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. 흙도 많이 끼고, 먼지도, 그리고 마사도 많이 들어가는데, 요렇게 홈이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. 이게 씻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이 선반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고 났더니 이물질은 다 빠졌는데, 먼지는 샤워기에 한번 쓱 했더니 이 안에 싹 깨끗하게 물이 들어감으로써 세척이 되고 이 안으로 쏙다 빠졌네요. 제가 이 선반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, 이거 베란다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. 얘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슥슥 해서, 슥슥 해. 여기는 조금 이물질이 묻어서, 이렇게 조금, 여기도 좀 지저분하네요. 이렇게 쭉 닦고, 그다음 제일 아랫단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닦고 나면 새로 구입한 선반처럼 깨끗해지겠죠? 키핑장에서 다육이 물 주듯이 샤워기로 이렇게 씩 해서 세제와 먼지를 한번 쭉 털어내고요. 자연 건조를 하거나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되겠죠. 이 선반의 뒷면을 제가
이렇게 씻고 뒤집어서 말리는 동안에 영상에 담아 봅니다.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, 요 가장자리 쪽은 구멍보다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번에는 이 선반 한 면에 가로세로 길이를 한번 재어 볼게요.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 폭은 30cm고요. 길이는 느낌적으로 60cm인데요. 정확하죠? 가로 30, 60. 폭은 30, 가로는 60. 요 제품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사양이 있었어요. 요거는 M 사이즈에 해당되고 L 사이즈는 60에서 아마 이만큼 더긴 80이나 90짜리의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베란다가 작아서 60짜리 M 사이즈를 선택했고요. 3단의 바닥에서부터 3단까지의 높이를 한번 재어 볼게요. 90. 대략 90cm.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. 바닥에서. 90에 가까운. 90, 80. 89. 이 정도 된. 89.5. 이 정도 되는 높이가 되는데, 한칸 속에 다육이가 놓였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다육이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3단 중에서 가운데 단에 다육이를 세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감일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공교롭게 요 토분 빛깔이 대중소 정도의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졌는데요. 요 다육이는 워터메리로 통상 우리 다육이 키우는 집안에서 키우는 우리들한테 가장 큰 대품 사이즈라 할 만큼 부피가 있는 아이인데요. 저렇게 저 아이 머리 위로도 공간이 저만큼 남고요. 중품 정도의 라울과 요 화분도 작은 아이가 아니고 요 아이들은 홍분 정도에 속할 만한 화분들이에요. 그다음 이렇게 보면 요런 느낌이 납니다. 다육이 세팅하면 어떤 화분 빛깔이 놓여져도 요 선반 베이지색이 다 흡수해주고요. 단정하고 이쁘지 않나요? 베란다에 두고 쓰기도 너무 좋고요. 요 선반을 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영상에 담냐면 요두 단으로 나누어서 키핑장의 그 테이블 위에 세팅하려고 요 선반을 분리해야지 하면서 그러면 키핑장 데려가기 전에 베란다에서 쓰기 좋은 다육이 선반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보네드 라탄 선반이고요. 판매처는 제가 작년에 살 때만 해도 보네드 직접 매장만 판매를 하더라고요. 네이버 쇼핑 안에서. 근데 지금은 판매처를 여러 군데 두고 뭐 지마켓도 있고 인터파크도 있고 판매처를 다양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이버에 보네드 라탄 선반이라고 검색하시면 가격이 제일 저렴한 쪽에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. 요걸 4단이나 5단짜리로 사서 밑에 발이랑 발 4개가 따로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요 캡을 별도 세트로 6,000원에 팔더라고요. 그러면 한 세트의 선반을 사서 3단이나 2단으로 뭐 분리해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베란다에서 사용할 선반을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에 담게 된건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너무 더워서 실내에서 찍고 있습니다. 보네드 라탄 선반의 가장 큰 장점, 물을 언제 어디서든 써도 얘가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. 녹이 나지 않고요. 흙이 묻어도 슥슥 닦아내기 좋고요. 그리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물 주면 화분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래쪽으로 다 흘러내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조립이 간단하고, 또 아주 짱짱하고 튼튼합니다. 쇠 소재 못지않게 튼튼해요.
과장이 아닙니다. 아주 짱짱해서 쓰기에 너무 좋고, 베란다가 아니라도 지금 제가 실내에 저희 집 그 방과 방 사이 복도에 그림 아래에 세팅했지만 실내에서 쓰기도 손색이 없을 만큼 미려합니다. 예쁘죠? 그런데 가격은 3만 5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3단 단별로 금액 차이가 납니다. 다육이 선반, 다육이 정리 선반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1년 써보고 좋아서 어디에서나 쓰기에 좋아서 추천합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